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JJ의 호불호 리뷰. 이번에 리뷰를 진행할 음식들입니다. 자, 이번 편은 편스토랑 특집입니다. 인트로 렛츠고. JJTV 구독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JJ의 호불호 음식 리뷰. 여러분들이 요즘 들어서 이제 TV에 나와서 너무나도 궁금해 하시는 편스토랑 음식들을 이렇게 싹 다 모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편스토랑 음식들이 이렇게 한 번에 싹 다 구해오기가 힘든데, 제가 자주 가는 편의점이 있어요. CU 편의점 신현 으뜸점. 사장님과 이제 조금 친분이 조금 생겨가지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다 구해주셨습니다. 편스토랑이 지금까지 11회차까지 했는데 왜 다른 거는 없냐? JJ가 한상가득을 하면서도 편스토랑을 먹었었고, 그리고 예전에 진행했던 호불호 라면 리뷰에서도 먹었던 적이 있어서 그 상품들을 제외하고 단종이 됐다 그래야 되나요? 안 나오는 제품들이 몇 개 있대요. 그것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싹 다 챙겨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 이영자 선생님께서 만든 파래탕면. 왜 이영자님이라고 안 하고 이영자 선생님이라고 하냐? 음식에 관해서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아시는 분이기...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먹방 유튜버로서 이영자 선생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합니다. 이 초록색 빛깔이 겁이 나거든요. 초록색 음식 뭐 와사비도 그렇고 요즘에 좀 이상한 거 많잖아요. 막 조릿대환, 그리고 파마첵스, 이 청포도 젤리, 이것도 그렇고. 다음 도해먹 스포였습니다.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분말 스프 하나와 건더기 스프 하나. 아, 오케이, 국물 라면입니다. 그냥 물을 끓여가지고 여기다 때려 붓고선 이제 이승을 먹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물을 끓여왔습니다. 초록색 면에다가 이렇게, 저는 짠 거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표시선보다 살짝 아래쪽 안 보이죠? 네, 이것도 안 보이죠? 아,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건더기 스프를, 아, 지금 넣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 30초 안 됐어. 분말 스프 넣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짜리 컵라면에 들어있는 건더기 스프 치고는 그래도 나름 튼실한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이거 익으면은 먹어볼게요. 와, 근데 이거 색깔이 조금, 예, 그래요. 이게 먹음직스러운 색깔은 아니고 초록색 진짜로 무슨 헐크가 똥을, 아, 색깔은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냄새는 또 일반적인 라면 먹을 때 뭐 신라면, 안성탕면, 진라면 그런 거 먹을 때 그 칼칼하면서 그 짭조름한 그 냄새가 그냥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 색깔만 초록색이고 일반적인 라면 맛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건 자신있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 면발이 두꺼운 면보다는 육개장이나 김치 사발면 작은 거 있죠? 그런 비슷한 느낌의 얇은 면이에요. 국물을 이렇게 흡입을 싹 할 때 라면에서 느껴지는 그런 맛뿐만 아니고 해산물에서 느껴지는 그런 향과 짭조름함이 같이 들어오면서 입안에서 막 진짜로 안다다시 그래가지고 맛있어. 이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진 않아요. 사실 근데 빛깔이 식욕이 강퇴되는 그런 빛깔이긴 해요. 국물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초록색이야. 그리고 면도 이런 색이야. 근데 입으로 들어갔을 때는 엄청 맛있다. 자, 건더기도 먹어볼게요. 여기 새우 건더기 있거든요. 새우? 뭐야 새우? 왜 새우에서 참기름 향이 나나요? 괜찮은데? 쫄깃해요. 그리고 게맛살. 안다다시. 아, 1500원이면은 일반적인 컵라면보다 살짝 비싸긴 한 편인데 이 정도 마시면 종종 생각날 것 같은 맛입니다. 2,000원 돈을 사드실 거예요? 아니, 2,000원까지는 솔직히 아니고 한 1,650원까지만 하자. 아,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음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편스토랑 10회차 우승 상품 오리 파워업 덮밥입니다. 야, 이것도 이영자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 포장의 비주얼이 일단 샬랄랄랄라 하면서 마늘 중간에 껴있고 로즈마리 껴있고 샬랄랄랄랄라 하면서 오리가 그냥 춤을 추고 있는 샬랄랄랄랄라. 가격이 4,500원입니다. 자, 일단 조리법대로 조리를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끝났다. 이건 딱 놓고, 자, 조리해볼게요. 2분? 그거 조리하고 구워야 하는 거인데 이따 설명서 보여줄게.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내가 졌음. 그 마지막에 이거를 놓고 뿌리래요. 제가 틀렸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네. 빠른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샤라라, 샤라라. 이 소스를 비벼서 비벼놓으니까 비주얼은 조금 떨어지긴 비벼놓은 비주얼은 좀 이래요.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조합인 것 같아요. 편의점스럽긴 한데 볶은 김치가 왠지 생각이 나면서 오리고기가 같이 씹혀줘. 허, 이거 어떻게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5,000원이면 먹을 거냐고? 아니, 한 4,700원. 아무튼 그냥 맛있게 달달하게 비벼놓은 비빔밥에 그냥 오리를 같이 먹는 느낌인데, 이거는 호불호가 조금은 갈릴 수도 있는 게 단맛이 생각보다는 꽤 나는 것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거기다 마늘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잘 어울려. 다 잘 어울려. 음식이 와, 조합이 좋아. 맛있어. 근데 밥을 비벼 먹으면서 그 오리고기에서 나온 기름이 밥알에 이렇게 싹 코팅이 돼가지고 밥을 먹는 순간 오리 기름이 샥 퍼지면서 되게 기름진 느낌 있잖아요. 기름칠이 뱃속까지 되는 그런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제이제이의 호불호 리뷰는 제이제이의 개인적인 입맛입니다. 먹는 분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자,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음식! 슝! 고추 참치 비빔 우동! 자, 요거는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린 정현이 누나가 만들었습니다. 조리법 제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동면 넣고 요거를 같이 넣으래요. 짜란, 어허, 어허, 어허. 레토르트 소스는 비주얼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먹으면 맛있잖아요. 아, 고추 참치네. 그냥 2,900원입니다 일단 뭐 양이 조금 적긴 하거든요. 2,900원을 라면을 두 개 사서 먹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근데 그래도 밥만 있으면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쉐키 쉐키.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갔다 올게요. 비워주고. 근데 우동이 안 풀리네 잘. 우동아! 우동아! 파기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깨가루. 그냥 김가루라고 그래도 되는데 깨가 이제 또 살살살 섞여 있는 그런 거겠죠? 아, 그렇습니다. 이런 김깨가루가 시갖고 딱 놓습니다. 이게 참치 뭉친 거예요? 완전히 막 듬뿍듬뿍 들어가 있다 정도의 양은 아닌데 그래도 면이랑 섞어서 먹었을 때 고루고루 느껴질 정도는 되는 양인 것 같습니다. 애매가 아니고 불호. 고추 참치 맛만 나는 게 아니고요, 그 불맛 나는 짬뽕 같은 거 드시면 느껴지는 그런 불맛, 그리고 스모키 치킨 같은 거 드시면 느껴지는 그 불맛, 고추 참치의 맛이 나면서 불맛이 같이 느껴지는데 잘 안 섞이는 느낌? 좀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먹자마자 맛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그래갖고 불맛을 느끼고 싶으면 차라리 뭐 불맛 짬뽕이나 이런 거 먹는 게 더 좋지 않나. 네, 뭐, 예, 네,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음식입니다. 이영규 선생님이 만들었나 봅니다. 꼬꼬 덮밥 간장맛 그리고 마라 맛입니다. 조리 시작. 다시 돌아왔지. 내 이름 내 수행을 뽐내 후. 바로 햇반 작은 공기에 마라 닭고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야씨, 간장 닭고기 한번 볼게요. 좋아. 올려서 싹 해가지고 샤라 샤라. 크리스피 어니언을 조리 후에 뿌려 먹으라 그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잖아.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바삭한 양파입니다. 조리할 때 같이 넣어버리면은 바삭한 맛이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바삭 바삭, 이 바삭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뿌려 먹으라고 한 거다.
간장 맛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순한 맛, 센 맛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뭐 사실 의미는 없어요. 지금까지 먹은 것들이 뭐 몇 개나 있는데. 닭고기 앞에 싹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장맛 꼬꼬덮밥! 호흡! 야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치킨 마요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누가 있냐고. 나와보라 그래. 나오라 그래. 아 물론 간장에다가 이렇게 조리를 해놓은 이런 말랑말랑 겉이 바삭바삭하지 않은 닭인데 이게 이제 그 모시기 크리스피 모시기를 만나면은 갑자기 치킨이 돼. 그 공식이잖아요. 데리야끼 소스에다가 마요네즈 넣으면 맛있잖아요. 예, 딱 그런 맛인데 약간 그 마라 향이 감도는 듯한 맛. 다음 거는 꼬꼬덮밥 마라 맛 뻘건 거. 뻘뻘뻘건. 저희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호! 그러니까 마라 자체가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라서 마라탕이나 마라 샹궈 막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수가 있는데 혀가 막 마비될 정도의 그 강한 마라 맛이 아니고 적당히 조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오히려 아쉬워요. 마라 향만 감도는 치킨 마요 이것도. 얼마예요? 좋은 질문이었다. 한 컵당 3,500원. 간단하게 빨리 끼니를 때워야 되는 분들한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아 맛있어.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은 니글니글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치랑 같이 먹는 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4,000원이면 먹을 거냐고? 한 3,760원까지 둘 다 마라 향은 납니다. 근데 얘는 그냥 마라! 얘는 마라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유리똘또! 편스토랑 11회차 우승 상품입니다. 이야 이거는 뭔가 묵직해. 이걸로 진짜 운동해도 될 것 같아. 여성분들 집에 그 핑크색 아령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정도면은 이거 운동됩니다. 딱 해갖고 일단 무게가 꽤 있어. 브리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조리합니다. 50초? 오케이. 소스는 요거 들어있어요. 콕콕콕콕 점 같은 게 있잖아요. 홀그레인 머스타드랑 디핑 소스가 아마도 섞인 소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말고. 오케이. 조리 끝. 요것도 공짜로 주더라고요. 이거 이벤트라고. 와, 봐. 어? 보리 봐. 아니면 말고. 찰보리 맞아요. 맞아. 소고기를 비벼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밑에 토마토 깔려있고 양상추 있고 그리고 양파까지 5,500원 가격은 있어요. 아무래도 중요한 건 맛 아니겠습니까? 짜라짜라짜라짜 엘리제를 위하여. 이거 장갑 안 끼고 먹으면 괜찮을까? 장갑을 끼고 그러면 일회용품 사용했다고 또 혼나겠지? 그러면 맨손 어떻게 해야 돼? 더럽다고 혼날 것이냐 일회용품을 썼다고 혼날 것이냐. 장갑을 끝까지 써요. 아 그래 찍어 먹겠습니다. 이렇게 와 소스 또 찍어서 야 일단은 호흡 드리고 갑니다. 불고기랑 밥을 볶아놨는데 맛있어. 그냥 라이스 버거인데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맛으로 나왔어. 근데 패티에다가 불고기 소스가 조금 발라져 있는 느낌. 맛있어. 이게 오히려 그냥 찰기가 있는 밥이 들어갔으면 조금 어색했을 것 같아요. 보리밥이 들어가가지고 입안에서 따로 풀리면서 씹히니까 입안 전체에서 뭔가 다 씹어 먹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풍족하게 이제 불고기 향이 퍼지는 그런 느낌도 나고. 아 맛있습니다. 그 본연의 맛인가 모시게 그거 있으니까.
그냥 소스 안 찍고 먹으면은 토마토 향이 제일 강하게 느껴져요. 근데 소스를 찍어 먹으면은 전부 다 맛이 느껴지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 소스가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스를 무조건 뿌려서 먹어라. 다시 넘어갈 생각. 이건 무조건 있습니다. 이건 맛있어. 잘 먹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JJ의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TV에 나오고 있는 편스토랑 우승 상품들을 모아서 이렇게 호불호 음식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 We'll be right back.